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구나 언제든지 자신의 이야기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신개념 오픈토크의 김지수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과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너무 궁금한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경남도청 홍보 담당관 장수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경남도에서 복지 위기 가구 발굴을 위한 이웃사촌 119 캠페인을 진행하셨습니다. 네. 어떤 캠페인인지 자세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119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건복지 상담 서비스인데요. 네. 보건이나 복지 분야에서 다양한 상담,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는 서비스고요. 네. 우리 도에서는 이제 연말 연시를 맞아서 어려운 소외계층을 좀 발굴하고 그러기 위해서 12월 1일부터 20일까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네.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웃사촌 119 캠페인이 되겠고요. 네. 이웃사촌 119 캠페인은 우리 주변에 좀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돕겠다는 취지인데요. 네. 우리 뭐 불나면 119 하듯이 위기가구 발굴은 119.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기 가구 발굴은 119 기억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 캠페인에 참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연락만 하면 되는 건가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어려운 분들, 네. 이런 분들이 쉽게 발굴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 여러분들께서는 전국에서 국번 없이 119, 119만 기억을 하셔서 전화하시면 네. 누구나 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고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쉽게 발굴되지 않는 네. 이유는 따로 있을까요? 지자체에서도 네. 이런 위기 가구를 발굴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네. 좀 현실적인 좀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주변에서 우리 뭐 친구라든가 동료라든가 이런 분들이 발굴하시는 건데요. 그러면 더 발굴을 쉽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결국은 주변에 관심인 거죠. 관심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주변에 어려운 분들을 충분히 발굴하고 도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발굴에는 주변의 관심이 가장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캠페인을 어떻게 추진하게 되셨나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뭐 송파 세모녀 사건이라든가 네. 뭐 수원 세모녀 사건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거든요. 아무리 지자체에서 노력을 한다고 해도 네. 한계가 있어서 잘 발굴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완전히 없애는 것까지는 좀 불가능하겠지만 최소화하고 이분들께 실질적인 좀 도움을 주겠다 네. 그런 취지에서 캠페인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분이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그냥 119번으로 연락을 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9를 누르시면 뭐 상담 서비스, 뭐 긴급 복지 서비스 같은 걸 받으실 수가 있고 네. 특히 좀 긴급하게 좀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동, 노인 학대라든가 또는 네. 자살 징후가 보인다든가 또는 이런 분들이 계실 경우에는 24시간, 365일 언제든지 접수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119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9번 네. 기억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번호로 연락을 하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뭐 위기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네. 뭐 생계 지원이나 또는 의료 지원 또는 뭐 주거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네. 사회복지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는 뭐 교육비, 뭐 연료비, 전기요금 이런 것들도 지원이 가능하고 네. 뭐 지역의 여러 복지 자원들을 좀 기관하고 연계해서 정서 지원 또는 뭐 후원 연계 또는 일자리 연계 이런 것들이 가능해서 장기적으로는 이 대상자가 네. 좀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변에 이 위기 대상자가 있다면 연락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가장 중요하죠. 네. 네. 그러면 최근 우리 경남 지역에서는 이 119번을 통해서 도움을 받은 사례가 있나요? 네, 뭐 여러 사례가 있는데요. 가족 없이 혼자 살고 계시는 어떤 50대 중반 네. 네, 사례자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한 실직도 있었고 또 알코올 중독 증세도 있었고 해서 저희 병원에서 상담 서비스를 받으시고 실제로 입원을 하셔서 치료를 받으셨고 네. 지금은 일상생활이 가능한 수준까지 회복이 되셔서 퇴원을 하셨고요. 네. 또 1인 가구인 경우에
주변 환경을 잘 정비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기업체에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게 있거든요. 거기 연계해서 환경을 정비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생계가 갑자기 어려워지신 분들께는 뭐 생계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복지 위기 가구가 더 늘어났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그래서 도민분들이 이 119 보건복지 콜센터를 더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 외에도 도내 위기 가구 발굴을 위해서 경남도에서는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계신가요? 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네. 현장 전문가, 연구원, 교수, 공무원 이런 분들을 통해서 네. 범경남 복지 TF를 조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이제 지원 시책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읍면동에 거주하시는 네.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님들이 한 5,600명 정도 되시거든요. 네. 그분들을 이제 모니터 요원으로 이촉을 해서 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구를 발굴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내년에는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경남형 위기 가구 찾기 사업을 합니다. 네. 그래서 경남형 위기 가구 찾기 플랫폼도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아마 이 서비스가 시작이 될 것 같고, 또 시, 군에서 발행하고 있는 뭐 재산세라든가 또는 도시가스 고지서, 또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의 네. 홍보를 추가함으로써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책이 알려지고 좀 이용하실 수 있게끔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장수환 홍보 담당님은 얼마 전에 부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의 도정 홍보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네, 저희 민선 8기 도에서 추진하는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 이런 정책들을 좀 도민들께 적시에 네. 바르게 빠르게 알려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지난 8월에 저희 홍보 담당관이 신설이 됐고요. 네. 뭐 다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최근에는 뭐 신문 방송 같은 매체보다도 네. 디지털 매체라든가 SNS 이런 걸 활용한 홍보들이 더 각광을 받고 있는 추세이기 그쵸. 때문에 네. 저희 거기에 맞춘 여러 가지 콘텐츠를 제작을 해서 뭐 너튜브라든가 각종 SNS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도민들이 필요하신 정보를 빨리 전달하고 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구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너튜브 채널이 있으신가요? 경남TV라고 있습니다. 경남TV요? 네, 들어봤습니다. 역시. 네. 어떤 네. 영상이 올라오나요? 여러 가지 영상이 올라갑니다. 네. 우선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정책들이 있죠. 뭐 투자 유치라든가 네. 뭐 각종 산업에 관한 것들, 뭐 예를 들면 뭐 K-방산, 네. 또 우주항공청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있고, 또 문화관광, 특산품 이를 다루는 콘텐츠도 있고 네. 또 여러분들 요즘에 많이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쇼츠, 재미있는 형태의 이제 쇼츠 콘텐츠도 많이 있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씩 들어오셔서 봐주시면 좋아하실 것 같고, 오시면 꼭 구독, 좋아요. 네, 알림 까지, 설정까지 네,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 앞으로 이 채널에 보건복지 관련해서 콘텐츠도 또 올리실 예정이신 거죠? 그럼요. 네. 우리 도민들께 필요한 콘텐츠라면 뭐 분야를 막론하지 않고 많이 올릴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LG 헬로비전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LG 헬로비전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홍보 담당관직이 신설이 된 만큼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도민들께 다가가고 또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홍보 행정을 구현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찾아주신다면 저희도 힘을 얻어서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수환 경남도청 홍보 담당관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우리 경남 지역의 복지 위기 가구가 사라지는 그날을 응원하면서 오늘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